안녕하세요. 청점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수에 관련된 보수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뭐 옥상 방수라든지 뭐 건물에 크랙이 가서 뭐 옥상 방수에 대한 크랙도 포함된 얘기고요. 크랙이 가서 사람을 쓰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 내가 하자면 너무 번거롭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나온 제품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인데요. 색상은 세 가지지만 종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제품은 아크릴 계열의 용액이고요. 이 제품은 우레탄 계열의 용액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 보수에 쓰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어디에 금이 갔다든지 뭐 건물에 금이 갔다 뭐 옥상에 금이 갔다 그렇게 하실 때 쓰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이 침투와 접착을 같이 하는 제품이에요. 방수와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왜 좋냐면 보통 금이 갔을 때 우레탄 실리콘을 많이 쏘시거든요. 뭐 어디 건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쏘시면 되는데 우레탄 실리콘의 일단 색상이 보통은 뭐 흰색, 회색, 녹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렇게 돼서 조금 티 안 나게 보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실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은 하얀색인데 완전 경화가 되시에는 투명하게 바뀝니다. 그래서 뭐 티 안 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거나 그럴 때 하실 때는 좀 괜찮은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의 제일 장점은 침투 접착이 된다는 점이거든요. 그 말은 뭐냐? 만약에 실리콘을 여기 위에다가 쏘시게 되면은 사실 여기 위에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금은 그대로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실리콘 제품이 나중에 하자가 나거나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사이로 침투가 돼서 다시 금이 더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균열가 있는 그대로 다시 진동이 오거나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금이 조금 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일단은 샘플로 만들어 와서 금이 좀 많이 넓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뿌려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뿌리게 됐을 시에 쭉 보시게 되면은 딱 찼을 때 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. 좀 멀리서 찍어주시면 이렇게 아래도 침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샘플판은 여기 위에가 작지만 보통 금 같은 경우에는 선이 길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안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보다는 침투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. 이렇게 밑으로 점점 파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쭉 뿌리게 됐을 때 물처럼 빠르게 들어가진 않지만은 천천히 속부터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뿌리까지 전부 다 방수를 시켜준다는 얘기죠. 계속 보시면 이렇게 빈틈까지 전부 다 메워지는 거 볼 수 있거든요. 샘플판의 접착면에 안 붙어있는 찰흙면까지 전부 다 채워주는 거니까 웬만한 실금까지는 전부 다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차게 되면 셀프 레벨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속 빈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방수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위에 있는 제일 윗부분까지 이렇게 방수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저희가 이 샘플판 만든다고 사실은 엄청 고생했거든요. 몇 번을 만들어도 자꾸 이게 샘플판이 저희는 이 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런 제품들의 예시를 보면은 전부 다 위에 금에서 붙는 것밖에 안 보여요. 그래서 들어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사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도 사실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샘플판을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계속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부었을 때 이제 밑으로 안 내려갈 때까지 이 제품을 계속 부어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위에까지 방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면은 하자가 일어나는 게 여기 위에서 다시 이제 크랙이나 균열이 발생해서 여기 위에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해서 다시 하자가 일어나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랙 광고까지 전부 다 메워주기 때문에 그런 하자율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. 그리고 굳으면 투명색이 되니까 티가 안 나는 부분에는 티가 안 나게 보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우레탄 용액에 이 녹색과 회색은 왜 색깔이 녹색과 회색으로 나오냐면은 보통 옥상 방수를 하시게 되면 녹색과 회색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.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.
녹색과 회색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티 안 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뭐 원형만큼 좀 찢어지듯이 뜯어졌거나 아니면은 우레탄 방수 부분이 터져서 크랙이 갔을 때, 물론 전부 다 보수를 해주시면 제일 좋긴 하지만 우레탄 방수도 한 지 몇 년이 안 되고 아니면 몇 달이 안 되었을 때 간단하게 일어나는 하자 정도는 이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뚜껑을 한번 사용하시고 위에 부분을 잘 닦아내신 다음에 뚜껑을 다시 덮으면 1년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. 집에서 보통 이제 아주머님들이나 뭐 할머님들이나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쉽게 케첩 짜듯이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게 된 거고 이 단면을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. 이 제품을 회사에서는 내구성을 5년 정도로 봅니다.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속까지 채워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분적인 하자에 대한 얘기고요. 혹시나 다른 완벽한 보수를 위하시면은 이 제품이 아니고 다른 뭐 타 회사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옥상 방수에 대한 제품을 전면적으로 하두를 다시 바르고 상도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서 다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하자 보수에 간단한 제품을 찾으시면은 저는 일단 이 제품만한 게 없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오늘은 이렇게 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단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하실 점이 이 제품에 수성의 성분이 있어서 영하의 온도에 보관하시면 제품이 얼고요. 영하의 날씨에는 시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점 하나만 주의하시면 별로 크게 신경 쓸 일 없이 간단하게 짜서 침투를 해서 방수가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2,000원 정도 되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,000원 정도 됩니다. 유튜브에 저희 말고도 다른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간단하게 방수 제품 두 종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렇게 침투가 되는 방수 제품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청유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